1900 에어 TTL은 배터리를 사용하는 조명임에도 불구하고 연소 촬영 능력이 비교적 뛰어난 그런 조명이 되겠습니다. 2W 최소 설정 상태에서는 초당 20회의 발광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존재하는 DSLR들의 연속 촬영 능력을 상회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상당히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최소 촬영 상태에서의 촬영을 오디마크3의 최대 연사, 유연사밖에 되지 않는데요.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사전에 테스트 해봤는데 100매 이상의 지속적인 촬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초당 6연사 정도는 무리 없게 따라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광량을 높이게 되면 출력이 좀 다르게 되는데요. 지금 4000 상태가 대략 15W 정도의 출력 상태가 되겠습니다. 15W에 상대적으로 좀 일반적으로 좀 더 많이 사용하는 사용되는 광량 정도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디마크3의 유경사는 어느 정도 충분히 따라와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비욘500의 최대 광량 상태, 그러니까 500W 출력 상태로 세팅을 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양상의 최대 출력에서의 재충전 시간은 약 1.9초가 되겠는데요. 2초가량의 딜레이가 있다고 하면은 풀광량 상태를 연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성능이 되겠습니다. 500W의 출력은 실내나 굉장히 높은 천구가 높은 곳에서의 사용에서는 가끔 사용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통상 아까 15W 출력의 상태에서 일반적인 DSLR 고급형이나 중급형 DSLR은 충분히 쫓아가는 그런 성능을